마지막이 택지지구. 아까 말씀드린 도심 안에 지역도시공사가 땅을 택지를 형성해서 잘라서 파는 땅. 가격은 뭐가 제일 비싸냐? 이 택지가 제일 비싸겠죠. 당연히 입지도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것과 가깝고 아파트라든지 상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.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 높죠. 경쟁도 심하고. 그리고 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건축법이 있어요. 지구단위 계획이라는. 여기 안에만 적용되는 계획이 있어요. 원래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여기 택지는 2층밖에 못 짓는 라든지 건폐율도 정해져 있고 공개공지라고 해서 땅 안에 어떤 부분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쨌든 택지지구는 일단 입지 조건이 좋고 돈이 있으면 여기를 많이 선호를 하죠.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건